네, 안녕하세요. 웨일즈온에서 색소폰을 불고 있는 윤태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그 컨텐츠가 뭐냐면 연습실에 대한 것인데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연습실을 어떻게 꾸미고 사용하는지를 알아보는 컨텐츠입니다. 첫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오늘의 게스트 유신 선생님이 있으신 천안에 왔는데요. 첫 촬영이어서 미숙한 점 많을 거예요. 그래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아카포레 스폰 동호회 소개를 해주실 선생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그냥.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카포레 색소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카포레라는 뜻이 숲속의 정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함을 즐기면서 연주를 할수 있는 색소폰 연습실입니다. 오, 이건 엘프네요. 이게 909 반죽이고요. 909 반죽이요? 네, 저희 연습생들이 네. 이제 연주하는 곳이에요. 아, 선생님, 이 방은 뭔가요? 이 방은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하고 화장실하고 다용도실, 화장실? 연결돼요. 한번 안에 봐도 되죠? 네. 거기까지 좀 어, 정수기도 있고. 청원도 있어, 청원. 역시 여기가 지상이어서 그런지. 보시면은. 지상 2층인데 네. 여기 바깥에 도로하고 도로길이 만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 도로를 막아줘야 먼지도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이 도로 배치를 이 연습실을 한 거예요. 왜냐면 도로 쪽에 문을 다 열어놓으면 소리가 일단 너무 밖으로 아. 나가고 그쵸. 그거 차단 목적도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레이아웃을 저희는 이렇게. 이쪽은 이제 다용도실하고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쪽이 이제 문 오, 열면. 저기도 다용도실이구나. 일단은 메인이 되는 방 한번 볼 그렇죠. 수 있을까요? 열어보세요. 저희 회원님이 관리하시는 그 각방에 이제 아, 개인 방이에요, 다? 아니 개인 방은 개인 방은 아니고 아니고. 하루 한 방에 2명씩. 아, 그래서 이렇게. 소수 인원제로 저희는 가요. 아, 방이 되게 이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응? 인테리어를 예. 네. 저희 그 회장님들하고 같이 셋이서 저랑 한 거예요. 직접. 아, 셋이서. 직접 이렇게 뜯어서 붙이고. 붙이고. 한달 걸렸어요, 이거 하는데. 엄청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쿠팡 같은 데 보면 이런 부직포 이런 거 팔아요. 그래서 주문해갖고 여기 차단이. 호흡을 얘가 소리를 잡아먹는다고 그러잖아요. 흡음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마감도 다 손수 다 하시는 거구나. 잘라서. 오, 이런 저런 음향 장비는 다 개인이 아니요, 가져오는 이거는 건가요? 우리 연습실에, 네. 왜냐면 저희는 이제 반주기보다 휴지 꼽는 데 있죠, 색소폰. 네네. 저기 핸드폰. 그거 뽑으면 핸드폰에서 소리를 듣고 악보 보면서. 2평은 되는 것 같다, 2, 3평? 이렇게 스피커도 위에도 달려있고. 저것도 다 손수 다신 거죠? 저희 연습실에서 최대한, 혹시라도 뭐 기존에 누가 반주기 갖고 오신다 그러면 여기다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여기 명언도 있네요. 아, 우리 그 저기 음악은 일상의 먼지를 영혼으로부터 씻어낸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아, 두 분이서 이제 계셔서 한 방당 둘이서 한 명. 한 방을 이렇게 네. 돼 있습니다. 방마다 이제 쓰시는 분들이 이제 이게 성격이 나오죠? 아, 여기는 그러네요. 이제 여성분이 쓰는 방인데 여기는 반죽이 놓고 우와, 저건 뭐지? 처음 이거는 보는. G10이에요. G10 G10. 엘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주기로 여기 음향을 틀면은 잘 들려요. 다 이제 각자 이제 맡은 방에서 커스텀 해가지고 쓰는 거구나. 공부하기에는 최상의 조건이지 뭐이 정도. 다 방마다 이게 명언이 다 다르네요. 아, 네, 달라요. 음악은 보이지 않는 춤이요. 춤은 소리 없는 음악이다. 아, 멋있는 글귀가. 방마다 약간 쓰시는 분들의 취향이나 성격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이분은 것 이제 요즘에 들어오신 분인데 여기에서 연습하시고 이제 기본 박자 뭐 이런 거 같아요. 공부하시는 역시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핸드폰 꽂게 이렇게 다 연결해놨어요. 이 방은 이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쓰시는 연습을 하시는 공간인데, 아니야, 찍어도 네, 될까요? 들어가세요. 방이 다른 거한두배 정도 되네요. 선생님이 성격이 나오는 아주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데, 데이브 코드 멋있는 노래죠. 복사기도 있네요.
여기는 왜냐면 악보. 이제 악보, 네. 악보 이제 반주기 따라가는 거 말고 네. 악보 보면서 소리로 듣고 네. 악보로 악보로 연주하고. 속삭이. 속삭이도 있고 거울이. 거울을 이렇게 자기 모습 봐야 되니까. 오. 색소폰 들고 이렇게 운지 하는 거다 손으로 이거 거울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근데 방이 되게 쾌적하네요. 이 확실히 지상에 있어서 뭔가 그렇게 좋고 색소폰 소리가 들리는데 회장님께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나무들도 이거도 직접 원래 있던 거. 아니 아니요 5월에 여기 오픈을 했어요. 아, 5월에 네, 작년 5월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들어온 것들 작년 5월이면은 아직 1년이 1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네요. 네. CCTV도. 이건 뭐예요? 이것도 직접 인테리어 하신 건가요? 이거는 이제 우리 회장님이 예. 그림을 좋아하시니까 직접 아. 공수하셔갖고 여기다 이쁘네요.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이제 바깥의 공기랑 인증으로 이렇게. 아, 다목적 공간.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뭐 나중에 뭐 색소폰 보관함 이런 것도 활용을 할수 있는데 네. 악기는 기온 차에 많이 아, 작용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방마다 그래서 이 악기 설치 그 직접 넣게 아, 장식장 락커룸을 다 네, 방 안에다가. 네, 방 안에다가. 그것도 따로 이제 네. 가져오셔가지고 직접 설치를 하신 거고. 네.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이제 이 우리 회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본인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랑 연주하면서 어떤 느낌 어땠나나 서로 토론회 같은 거 하는 토론할 때 네. 커뮤니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죠. 거의 뭐 오시면 방마다 들어가셔서 공부하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거의 면학 분위기는 좋아요 저희가. 여기 또 빈티지가 있네요. 네, 제가 쓰는 빈티지 피스. 빈티지 최고입니다. 빈티지 최고예요. 여기도 큰 거울 하나 있고. 오! 와, 이건 뭐예요? 저희 회원이 서각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악? 서각. 아, 서각? 네, 그래서 이거 직접 만드셔갖고. 와, 이걸 직접 만들었어요? 네네네. 와, 멋있다. 너무 예쁘죠? 네. 만져봐도 되지? 네, 이분이 저기에요. 이게 대회도 나가셔서 상 받으신 분인데, 네.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쁘다. 네, 근데 이런 거 없잖아. 그지? 그, 이건 네. 딱.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네요. 네, 전 세계에. 저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전에 뭐 저희끼리 있어서 쓸때한 얘기도 왔는데 참 등이 밝아요. 아, 이거 저희 회사에서 직접 제작한 거예요. 아, 진짜요? 회사가 혹시 LED 제작하는 저희 회사인데 일단 눈이 너무 편해요, 지금. 편해요. 네. 왜냐면 LED는 눈이 아프잖아요. 네. 저희는 이거 다 인증 걸친 거예요. 이등 필요하시면 뭐 연락 네. 주셔도 돼요. 연락처 밑에다가 네. 남기겠습니다. 아, 네네. 저희 연습실은 그 초보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렇게 연습 동호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색소폰을 배우면서 이런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초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앙부쇼라든가 그런 기초를 배우지 않고 그냥 같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3년, 4년 지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 돼서 선생님한테 가서 레슨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동호회 이런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봤다 보니까, 연습을 하다 보니까 기초의 중요함이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많더라고요,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꼭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으시는 게 좋다. 예,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있으면은 네. 더욱더 발전에 그렇죠. 그리고 도움이 3년, 된다. 4년 지나서 그때 가서 잘 부르고 싶다 이런 느낌 들 때, 그때는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는 선생님이 있을 때 남은 1년이라도 같이 해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불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그거는 꼭 필요하다. 예, 네, 그래서. 너무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많이 느끼는 거고. 물론 뭐 프로님들 아니더라도 옆에 누군가가 동호회 회원들 뭐다 옆에서 도와주지 않냐 이랬는데, 거기는 정통으로 배우신 분들이 없잖아요. 동호회는 말 그대로 같이 어울리는 분위기지. 그래서 정말 색소폰을 잘 부르고 싶다면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아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첫 촬영이잖아요. 네. 아예 처음 컨텐츠를 준비해서 처음 아, 그래요? 온 곳이 여기거든요. 아카포레거든요. 아. 소감.
저희 연습실 이제 저도 물론 여기를 이렇게 홍보할 줄은 몰랐고 근데도 어찌 됐든 저희 연습실까지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이렇게 찍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전 너무 감사하죠. 인터뷰를 끝으로 가까운 우일 생고기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신 유심 선생님과 아카포레 동호회 회원분들 너무 감사하고 고기 잘 먹었습니다.